안녕하세요. 박은빈입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팝 퀴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어디부터 할까요? 여기부터? 오, 이거 굉장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퀴즈네요. 영우의 고래사랑처럼 박은빈의 땡땡사랑이 있다면? 고래에 대치되는 박은빈의 땡땡사랑이라 하면 왠지 기대하시는 답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토끼를 좋아하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토끼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도 좋아하고요. 고양이도 몹시 좋아하고 있답니다. 동물들을 사랑해요. 짠! 한바다즈의 분위기 메이커는? 저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촬영할 때는 영우의 분량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시간, 많은 기간 동안을 저희 스태프분들과 함께 호흡해야 되는 게 바로 저였기 때문에 분위기를 최대한 좋게 좋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는 분위기 메이커는 사실 강기용 오빠가 뭐 즐겁게 촬영하는 거를 신념으로 갖고 계신 분이라 분위기를 아주 재밌게 즐겁게 해주었답니다. 가끔 제가 기영 오빠한테 오빠 이제는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할 정도로 저를 많이 웃겨주셨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단점은 기영 오빠가 너무 재치 있는 입담에 비해 비방용이라는 건 그래서 한바다즈의 분위기 메이커는 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유, 다들 보고 싶네요. 자자, 다음 질문 갑니다. 소덕동 팽나무 언덕처럼 나에게 힐링을 주는 장소가 있다면 집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정말 마음 편히 이 자연인 박은빈으로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저희 집이기 때문에 집이 힐링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이게 집에서 오래 머물 시간이 별로 없는지라 힐링이 필요합니다. 힐링 힐링. 직장인의 환상을 가져본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배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지. 그러게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꿈이 많았기 때문에 무슨 직업을 가져도 다 나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어디부터 터뜨릴까? 이게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네요. 우영우 김밥과 동그라미 김밥 중 더 맛있었던 김밥은? 솔직히 물어보시는 거겠죠? 그라미를 참 좋아하긴 하지만 이거는 우영우 김밥이 더 맛있었습니다. 왜냐면 동그라미 김밥은 그 김의 그 식감이 좀 많이 질겼었어서 끊어먹기가 조금 힘들었고요. 우영우 김밥은 진짜 맛있는 김밥이었어요. 저희 소품팀 친구의 실제 친어머니께서 네, 분식집을 하시는데 네, 김밥을 사랑으로 만들어주셔서 제가 덕분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영우 김밥은 제 입에 맞춰서 또 이렇게 되게 얇고 이렇게 세로로 이게 먹을 수 있게 잘 만들어주셔서 부담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영우가 김밥을 세로로 먹고 가로로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님과 저는 좀 당황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젓가락질을 평소 제가 하는 젓가락질 말고 영우의 젓가락질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먹는 게 편했고요. 다른 김밥을 먹을 때는 훨씬 크기도 크고 그래서 그 영우의 젓가락질로 집기에는 조금 힘이 좀 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안정적으로 가로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우가 깨달은 순간, 바람이 불면서 뒤에 고래가 지나가는 것처럼 최근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참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영우의 대사를 외우는 것도 당연히 쉽지 않았고 쉽지 않은 것들에 포기하지 말고 또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자,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예. 관리하면서 나아가자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네, 마리끌레르 팟퀴즈와 함께한 시간 재미있게 봐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박은빈이었습니다. 저 어디 갔지? 남방 큰 돌고래는 절루. 사실 그라미는 참 좋은 친구예요. 좋은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다라는 것도 영우의 복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무튼 네, 그라미가 정말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예, 김밥 맛있었어요. 이게 뭐라고? 수습이 안 되네요. 안녕.